자,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. 네.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이 뭔지 아세요? 오, 갑작스럽게 또 뭐 빨간 약 아닐까요? 집에 하나씩은 구비하고 계시니까. 예. 저는 그거 진통제 두통 치통 생리통인.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이 바로 소화제입니다. 와. 한국인의 37% 정도가 매일 소화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런 메스틱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일단 메스틱 속에는 올리논산을 포함한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. 이런 식이섬유들이 위장 점막을 싹 덮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자극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. 네, 실제 기능성 소화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48명의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요. 섭취군과 또 위약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는데요. 섭취 3주 후에 메스틱 섭취군에서는 위통증과 또 상복부 통증 그리고 네. 불안시 위장 통증이 훨씬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또 위산 역류와 또 이로 인해서 속쓰림 증상도 대조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, 지금. 예. 지금 어머니 때문에 지금 위 건강이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. 예.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식습관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